세계에서 나물 또 이렇게 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른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또 집 근처에 뒷밭 뒷산에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이 먹으면 되지만 그거 다 먹을 수는 없거든. 그 외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것도 먹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고. 약 500m, 60km 고전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 어른 좀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프게 안 좋은 아프지 말고 그 정도면 괜찮아. 아,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도 자꾸 움직여야 돼. 덜어놓고 있으면 이게 절대 이게 빨리 낫는 게 아니더라니까. 하여튼 빨리 좀 회복하세요. 원래 나물이 좀 넣었죠? 뒤에 그 나물밭에. 아이고, 많이 넣었죠, 그죠? 맞아. 작년에 비하면 뭐 많이 넣죠. 아. 아이고, 꽃이 아주 흐트러지게 피었네. 태백은 별천지야 이러면. 꽃이 이제 피니 놀러온 사람들이 이야 이런 데가 다 있나. 요새 시장에 어른들이 뭐 많이 나오세요. 그 왜냐면 빨리 써야 된다고 이러니까. 생선도 사시고 신발도 사시고 뭐. 8월 말까지 써야 돼. 안 쓰면은 그게 끝나는 거야. 예. 못 써. 날아가 버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야 이게. 예. 그 시장 좀 살아나라. 예. 그리고 사모님 사실은 그게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 밑에 자산들 빚이고. 그럼 나라 빚인데 그게 누가 갚느냐고. 내가 갚고 자손들이. 또 어른도 결국 갚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 시장에 가서 20만원씩 사잖아요. 예. 그 부가세가 저 2만원이잖아요 우리 사모님 아실 거예요 뭔 말이죠. 그죠? 예. 세금으로 또 흡수가 된다니까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막 불도산하고 이러면 그 돈은 또 우리가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내가 볼 땐 이건 뭐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돼. 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며칠 내내 다 써버리라 그랬어요. 진짜요. 다 써라. 이거는 저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상인들이 살면 돈이 돌고 경제가 돌면 나도 살고 그렇다 이러면서 애들한테 다 써버리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그냥. 라면도 사고 쌀도 사고 신발도 사고. 날씨도 좋네. 날씨도 좋아. 이게 뭐 어쩌고 절대로 하라.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 저도 나무 마을에 가서 나물 못 뜯어요. 왜냐면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해버린다고. 저쪽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나무 다 뜯어간다 이거야.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 옛날에는 뭐 삼척 가서 고사리 꺾고 오고 뭐 어디 가서 뭐 꺾고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유 휴대전화 할 때 바로 예 바로 저 작년인가 누가 저쪽에 어디 가가지고 저 깨구리를 몇 마리 잡는데 바로 행하더래구만. 그게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는 봐준단 말이야 이게. 근데 외지에서 뭐 와서 그 이 새끼들이
아이고 여기 좀 세워야 되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어르신 죄송한데 여기 좀 세울게요. 예, 여기 맞아요. 예, 저 요 앞에 좀 나물 장사님한테 좀 가봐야 돼.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예, 감사합니다. 3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방의 오토바이와 나왔나? 나왔다. 나왔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야, 나물이 이제 드디어 막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개드름인가? 아, 산나물이 어쨌든 나오기 시작하니. 이 참나물 같은데? 이게 참나물. 야. 저거 오갈피. 오갈피구나. 네, 이거는 오늘이. 아, 트럭도 나오고. 트럭하고, 야. 어저께 사가지고 다녀줬어. 아, 잘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잠깐이니까. 야, 네 박스인데. 응, 여기다가 주소를. 예, 예. 아니, 찍어드렸는데, 어제. 어? 아니야, 못 봤어. 그. 이거밖에. 이거밖에.
자, 시청자님들, 저기 태백에 산채 산나물이 지금 한참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거래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물이 그 좋지 않은 거는 아예 그 받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제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중계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 태백 산나물을 맛보시고 맛있다고 이렇게 저 또 올해도 또 몇 박스 이렇게 주문을 좀 부탁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께 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 산나물 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택시 일이 원래 주업이고, 그러나 작년에 산나물 이렇게 부탁하셔 가지고 드신 분들이 올해도 꼭 부탁한다 이러면서 돈을 미리 저 제 계좌에다 그리 송금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네 박스 정도를 부탁을 해. 다행히 그 산에서 또는 집뒤 산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태백의 노인들께서 이렇게 채취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나물이 좋다고 여기서 보내드리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일찍 일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사장님 저기 일단 나물 오늘 저녁에 내가 꼭 붙일 거니까 20만원 예. 택배비 얼마예요? 5천원씩 2만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저녁에나 내가 도착하게 만들 거예요. 저 돈 드렸어요? 예예. 돈 드렸고 그 여기는 믿고 그냥 해도 나물이 좋다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택배 일단 뜨죠? 예, 예. 오늘 가면 내일 아침에. 그, 왜냐면 제가 전화를 해드려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사장님. 예. 저 내일도 모레고 들려가지고 혹시 주문이 되면 되는 만큼만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예, 예. 저는 그럼 일하러 갈게요. 예. 예, 고. 사장님이 이제 해갖고 내가 오늘이하고 이제 요거 세 가지 여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세 가지만. 근데. 여줘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까? 예. 그리고 저 사장님 죄송하지만은 대신 요런 나물 좀 많이 주세요. 예, 예. 요거 요거보다 이거 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사장님이 적절하게. 한 2kg를 넣고 요걸 나머지를 내가 섞어서 여 드릴게요. 그래 그래요. 예, 그 저거는 내가 그냥 뭐 하여튼 알아서 내가 그 근데 이게 이런 걸 선호하더라고 주로. 예, 요거보다도. 근데 이것도 야 이거 딱 좋은 데 뜯었네. 그러니까 요걸 어저께 내가 아이고 요거 얼마 가지고 사장님 드린다고 4kg를 사놨어.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야. 자, 우리 남원의 이형님 지금 저 택배를 보내게 되면 내일쯤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는 정말 딱 제때 뜯은 거야, 이거. 예, 세지도 않고 너무 악세거나 너무 부드러우면, 근데 요게 딱 맛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자. 아주 새끼만 아주 새끼만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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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 테니까. 맞아. 그래요, 사장님. 저는 일하러 갈게요. 예, 고생하세요. 예.